Hi carrots, welcome back to my channel. Today I am back with another episode of Going 17. I'm going to start the ones that have come out in 2022. This one is How to Eat Rice the Perfect Way, episode 1. Now, I was told that these do not coincide with any previous ones, so there were no like earlier episodes I needed to see before I saw this one. However, while I am doing these and catching up in 2022, I'm going to be going back and doing other ones in between along with like MVs and dance practices. So y'all let me know what other Going 17 episodes y'all want me to do. I know like Don't Lie and like Best Friends have been suggested a lot. So just give me some suggestions on what other ones to do and I will be sure to do this. So I know Dino dropped a Danceology today. So I'm excited to see that. I think I'll react to that sometime this week. So be on the lookout for that as well. But with that being said, let's go ahead and get into episode 36 of Going 17. I really enjoy this jingle. Professional blocker. 네, 일단 구성원 자체가 도착해서 네? 밥을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흰쌀밥? 흰쌀밥을 어떻게 제일 맛있게 먹을 것이냐? 네, 그쵸, 어떤 그쵸. 방법으로? 뭐 나는 스팸이랑 먹는 게 가장 맛있다. 나는 파김치랑 먹는 게 가장 맛있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냥 밥만 먹어도 되고. 아, 네.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웃기는 거야. 강 박가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야. Since we're obsessed with being funny. 준비한 거야. 아 근데 진짜 그냥 맛있게 아무렇게나 드셔도 된대요. 말해. 근데 말은 그렇게 하죠. 우리가 또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그 부담이 근데 괜히 그러니까. 이 욕심이 난단 말이지. 어떻게 우리 욕심일 수도 있어. 네, 괜히 욕심 나시는 분들은 욕심 내시고. 그래서 저희가 먹는 거를 보고 우리도 투표를 하지만 스태프분들도 투표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1등은 그렇군요. 아주 무지막지한 선물이 있다고 선물이 하는데 선물도 있구나. 내가 봤을 때 한 맥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 아, 맥이요? 왜? 저번에는 저번에 아이패드 줬었는데 북맥이라던데. 아, 형 제가 얘기해요? 뭐 알아? 아, 저 미리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이상하게 진행을 저한테 계속 맡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최고의 MC이기 때문에. 야, 얘 누구야? 스포티파이. 홍보하는 거야? 우정 믹스테이프는 스포티파이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Yes, love the free promotion. 우리 그러면 설명. 1등 하신 분에게. 1등 하신 분에게. 원하는 메뉴를. 메뉴. 1년 내내. 고잉 올 때마다. 상품권이야? 대기실에 놔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Dang. 내가 스테이크가 먹고 싶다고 사전에 미리 얘기하면 오늘 여기 왔을 때 스테이크가 있대요. 생각보다 크게 내가 없긴 하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I love food. This is a big advantage. 중간에 우리 외할머니가 하는 짜장면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 하면 해주는 거예요. 그거 가져와서 뿌려오겠죠. 굴지 않고. 굴지 않고. 그렇지만 그래야 소원권이지. 맞아. 맞아. 1등 가야겠다. 야, 저하라. 너 갑자기 승부욕이 쫙 내려갔다. 아까 전에 맥북만 해도 아까 맥북만 해도 돼. 근데 우리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어떻게 1등을 차지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저, 아메리카노 항상 있네요. 이제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을 레벨 2라고 해서 이제 따뜻한 네. 아를 이제 좀 따뜻한 아. Hot iced americano. Alright. 아직 모자라요. 근데 1등한 사람 거를 소원권으로 뺏을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저희 마음이지. 소원권 있으신 분 손 일단요. 네. 있잖아요. 저희 마음이죠. Six. Dang. 뺏을 거야? 저희는 고생해서 받았기 때문에. 아 근데. 소원 뭐 서운해도 재밌으면 된다. 예능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승관이는. 예능이잖아. 이게 뭐 다큐야? 메이저 예능과 여기는 좀 다르잖아. 근데 되게 뭔가 요즘 부쩍 알아간 것 같아서 흐뭇하긴 해. 뭐래? 뭘? 요즘 이제서야 좀 예능을 아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금 저 말하면서 얼마나 민망했을까? 한 번 더 물어봐. Synchronized humiliation.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They're not letting my man breathe. 너도 민망하겠다. 너도 민망하겠다. 너도 민망하겠다. 밥 먹으러 가시죠. 오케이 그러면은 카메라 어디 우지가 진행해 주세요.
네. 두 시간 동안 저희가 이 자유 시간이 있는데 그 5년만에 처음 들어서 자유 시간 동안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구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 아무거나 해도 된대요. 아무거나 해도 되고 버논 씨 잠시 마이크 체크할게요. 아 쿨한 퇴장. 버논이 있을 때 설명해야 되나요? 아니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마이크 체크 아니었어? 버논 쌀이야? 버논 기억하세요? 네. 네. 그때 저희 모내기 했던 쌀을 재배를 한 거예요. That's cool. 각자 하시면 됩니다. 와 내가 진짜 모내기를 다 해보는구나. 너 진짜 밥 안 남길 거야. 우와 진짜로? 대박이다. That's cool. 번원에서 모처럼 모내기를 하며 모든 내기를 해보았쌀. 해보았쌀. 야 세계관을 이렇게 이어버리네. 세계관이야. 세계관 좋다. 지금 이 편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뭔가 하면서 다시 그 편을 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 편도 재밌던데. Asking for more views. 제목이? 제목은 알잖아. 올라갈 때 정해지는 거. 알잖아. 맞아. 맞아. 고잉 막 가지와 잡지와 가짜난데 뭐 캐치스타고 올라가 알잖아. 아 역시 달라 승관이는. 알잖아. 형 제목이 지금 이미 정해진 네, 거 같은데. 오늘 제목은 쌀밥을 맛있게 먹는 완벽한 방법. 와. 자 우리는 이제 두 시간 동안 뭐 맛있게 하면 그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시작. 어우 저거 좀 To prevent cringing. 근데 그 두 시간 동안 One of my favorite things about Going 17 are the subs and the editors. They just enhance how funny 17 are. 뭐 근처 맛집을 가셔도 되고. 저는 운동을 하고 먹는 밥이 그렇게 맛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운동기구도 구비해 주시겠대. 아 진짜로요? 운동기구까지.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으면 어머니. 어머니 부르셔도 돼요. 부르셔도 돼요. 그럼 아마 1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누구도 이길 수 없죠. 완전 맛있어. 근데 소원권으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럴 진짜 하는겠죠? 그렇게 살고 싶냐? Cross the line. 그렇게 살고 싶냐? 그렇게 살고 싶냐? 막내야 정리 좀 해라 이제 가자.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He's so cute. Let's.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또 해봤어. 아이디어가 뭐야? 내가 아까부터 진짜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막 맛있는 거 먹기에는 약간 사실 그렇게 해도 돼. 약간 그렇게 근데 하면은 약간 이 고잉 17 재질로서는 Not appropriate for going 17. 못 봤지. 뭐 하냐 지금 둘이? 아 우리도 아이디어를 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둘이 같이 짜냐고. 팀전이야? 개인전이야 개인전. 이거 어떠냐고 이거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야. 야 돌아와. 합동화에도 둘은 좀 그만해봐. 들어준 것밖에 없다고. 아. 형도 이제 아닌 건 아니라 얘기를 해. 뭔가 아닌 건데 난 들어준 것밖에 없다고. 뭔 얘기했어 이게? 이 형이 그렇게 할 거래. 근데 둘만 얘기하냐고. 그래서 퍼질 사람 퍼주고. 왜 말 돌리는데 왜? 아니 나도 내 아이디어를 짜야 될 거 두 시간밖에 없는데. 둘이 짜냐고. 둘이 뭐 하는 건데? 아 우리도 이렇게 공시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뭐야 너네? 왜 이래? 견제하는 거야. 아이디어 아직 없어. 야 디나 너 진짜 어머니 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지금 각자 이미 하고 있어. 나도 그래 우리도 가자. 나도 통화 좀 할게요. 있는 거야? 야 약간 일이 커지는데. 아 뭐하냐? 회사 갔다 와야 돼. 시간 없겠다. 명란젓도 사야지. 어 나 명란젓 먹을 건데 왜 나랑 겹치냐?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했다. 내 방금 내가 먼저 말했는데? 아니 내가 먼저 거기다 카메라 앞에다 말했는데? 난 어제 엄마한테 말하고 왔어. 캐럿들은 먼저 알았는데? 맛있는 반찬과 함께 먹을 예정입니다. 반찬은 이제 계란후라이랑 스팸이랑 그리고 명란젓도 하나. 저는 김장하고 먹는 보쌈과 흰쌀밥. 깻잎과 막걸리와 같이 먹을 거예요. 유치해서 먹는 거다 진짜. MK 금속 민큐. 애들한테 어디에서 부탁해야 되는 거지? 걔네 뭐하냐? 뮤지컬을 하고 있어. 왜 그랬어? 쌀밥이 보여요. 쌀밥이 쌀밥이. 저는 쌀밥이 너무 무서워요. 쌀밥이 왜 무서우신 거예요? 너무 많은 가정이야. Yes. 걔네 뭐하는 거야? 아 이게 승관이랑 콘텐츠가 겹칠 것 같단 말이지. 이제 직접 가는 수밖에 없지. 이런 새로운 카트. 좌회사는 양념게장 특구로 불러서 먹을 예정입니다. 전 남양주를 갔다 오겠습니다. 뭔가 고잉 세븐틴에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신박한 주제를 주셨잖아요. 이런 걸 그냥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좀 새롭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풀어나가면 어떨까. 뭐 절대 조회수가 부담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The view count.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잘 와야 될 텐데. 아 근데 빨리 다른 걸 생각해 내야 돼. 왜 찍는 거 좋은데? 촬영 여유 있고 좋다.
차라리 맥북이었으면 더 재밌었겠다. 그럼 이제 애들 난리나. 아, 이제 소원권 쓰면 이제 감정 상하고 이제. 난 웃기고 싶어. 아, 그래 지금 다 웃기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도겸이 거 진짜 너무 웃겨. 아니 근데 승관이는 지금 퀵퀵 그거 부탁했대. 엄마한테? 엄마 계좌. 진짜 다 진심이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들 진심이야? 우리 얼마 남았어 시간?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댕. 승관아 나 너한테 소원권 쓰기로 했어. 썼어. 아, 개장 오늘 못 먹게 하기. 에이. 얘는 진짜 감당 안 하네. 사람에. 형 적어도. Oh goodness. 사람이라면. They're a mess. 사람이라면. 적어도 사람이라면. 사람인 걸. 사람인 걸. 이따 나오면서 사람인 걸 부르면서 소원권 써야겠다. 사람인 걸. 사람인 걸. 순간이의 사람인 걸. 누가 말했어? 아. 밭이 보이네요. 번 온에서 벽을 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벽아 어느덧 자라 oh, goodness. 쌀이 되고 저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 돌아왔죠. 시간은 참 빠르게 There's no script in front of him. 제가 어느덧 우리 멤버들과 함께한 시간도 I love the dramatic background music. 연습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10년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강산도 변한다. 하지만 저희 멤버들은 restrained emotions. 변하지 않았습니다. Oh, 이제 고속도로에 baby Hoshi. 저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내 인생과 같구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마치 저와 우리 세븐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길이 막혀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Sentimental. 달려라. 달려라 세븐틴! 고잉 세븐틴! 넷플릭스를 보러 What's up? 가야지. 너 침대 뭐야? I feel like I haven't really seen Wanu in this whole thing. 뭐하냐? 저는 한숨 잔 뒤 멤버들이 준비한 밥을 밥 한 공기 들고 가서 같이 먹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저 찍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Where are they even at? 진짜 쉬다가 I am obsessed with his glasses. 라면에 찬밥 He always looks so good in them. 딱 해서 먹으려고. 심심하잖아. 피곤해. 피곤해? 쿠션 옆에서 자. 공차할래? 아 그래 족구 할래? 네트 있어? 뭐 네트는 뭐 형이 네트 뭐 형이 네트 해도 되고. 아 내가 You can be the net. 아 좋은데? 어 안 될 거 없지. 안 될 거 없지. 레고 레고. I like this impromptu game. 넘겨. Suitcases make a great net. 약간 좀 높게 주자. Well, they tried. 아 주세요. 아 진짜 웃겨. 미안하다 미안하다. 다시 할게요. 아니 뭐야? 어렵다. 와 좋아 좋게. Pretty. 와 아이고. 자 다시 다시 제대로 아, 익숙해질 거야 하면 하이 하이 오케이 우죠 우죠 alright 받아줄 수 있잖아 한번 제대로 쳐야지 아 서브 왜 이렇게 못하지 튀기고 땅 그치 나이스 됐다 우죠 야 진짜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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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형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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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완벽했어. 야, 아니. Uzi said I'm out. 어디가 완벽한데? 형 마치고 내가 다시 공격하려 했단 말이야. 아, 너무 웃겨. 가자. 형, 맛있는 냄새가 너무 나는데? 배고프다. 그냥 여기서 밥 먹고 갈래? Facebook the content. 일단 형 시간이 We love to see it. 뭐 누구 때문에? 아, 나는 필요해. 뭐야? 나는 필요해. 그걸 왜 우리한테? 올리브유 이거는 막 요리할 때 쓰는 게 아닌가요? I'm interested to see them cook. 그죠 맞죠 식용유처럼. 오케이 올리브유 이거랑 여기 있다. 라이트 무한성 지키라. 이거지 이거지 영란저 너무 좋아. 형 이게 대파인 거지? 어 나도 써야 되니까 같이 쓰자 그냥.
그냥 대추, 마늘. 오케이, 마늘. 마늘 다 들어가시죠. 갑니다. 감사합니다. 다 샀어? 아니, 나 김, 나 뭐냐, 내 거 깻잎이랑 그리고 승관이 김부각이랑 원우 형 김. 마늘, 마늘, 마늘. 마늘, 마늘. 이건 그냥 먹고 싶은데. 마늘. 엄마. 요리하는 걸 보여줘야 돼? 아니면 다 싼 거 가져가는 거야? 다 싼 거 가져가야 돼, 다 싼 거. 어, 오케이. 어, 엄마 근데 요리 잘하잖아. 알겠어. 알겠어, 엄마 사랑해. 엄마도. 큐트. 아, 우리 엄마 방송쟁이. 제가 이제 승관이 어머님의 우리 좌여사님의 간장게장 맛을 알거든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두루치기 믿어보겠습니다. 또 사랑이 담긴 두루치기는 짜던 싱겁던 또 맛있는 법이거든요. 정말 신비한 맛이에요. 어떤 부분은 짜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싱겁고 묘하다고 해야 되나? 그 맛이 은근 중독성이 있는 그런 맛이에요. 어머니의 음식은 소중하답니다. 추. 엄마가 진짜 직접 진짜 서운해 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 편잖아. 엄마 이 방송이고 재미를 위해서 약간 그런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 진짜 재밌으려고 하는 거야, 엄마. 랠리 가보자, 랠리. Precious. 그래, 도겸아 가보자. 뭐야? 내가 있어야지. 알겠어, 알겠어. 형이 저쪽 팀 가. 알았어, 알았어. 야, 제대로 하자. 야, 집중. 야, 제발 집중. 아,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온몸 다 대기. 오케이, 오케이. 온몸 다 대기. 오케이. 손도 돼? 어. 그래서 던지면 안 돼.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치아. 오케이. 오케이. 스파이스, 스파이스 아니야? 아, 스파이크. 스파이스. 스파이시. 스파이스.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우자. 오. 오, 순간. Joshua refuses to use his hands. Nice. 내가 방금 그 페이크 해줄 테니까 너가 너거 받아. 지금 뭐 지금 꼼수 쓴다 지금. 여기서 도겸아. 와, 도겸이 발 여기까지 올라갔어. 아, 그 똑같이 그거 딱 받아서야지. 완전히 페이크인데? Lived happily ever after. I love it. 양파도 넣어야 되나? 양파도 하나 넣지 뭐. 소주, 생강. 대추, 마늘, 월계수, 잎. 좀 튼, 아, 이렇게 이걸로 할래? 큰 걸로 그러면. 큰 걸로? 응. 네, 튼튼해 보인다. 좋아요. 소금물에 절여놓으면 되죠, 그냥? 네, 잘라가지고. 오케이, 끝! 다 했어? 어. 번호니는? 그, 난 내 건 다 샀고. 어. 아,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형이랑 같이 사러 가자. 어, 그래, 그래. 그, 나 금방 갔다 올게. 형, 야, 김치 양념 어디 있어요? 어, 어머니 다 해주셔가지고 뭐 할 게 없네. 아, 겉절이 양념 있구나. 대박이다. 어, 너무 좋지, 겉절이 양념. 맛있겠다. 떨어졌나? 와, 겉절이 양념이 없으면 겉절이 양념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일이 커지는데? 그치. 그냥 겉절이를 사야지, 그러면. 그치. 겉절이는 안 팔아요. 아. 그냥 김치를 사야 되는 거야. 김치는 있어, 여기. 아, 근데 좀 작긴 하겠다. 그러니까. 큰 거 사서 아니면 반포기씩 해도 되고. 없어요? 네, 없어요. 너무 속상하다. 담궈 먹기 너무 힘들겠죠? 그렇겠죠? 어, 담궈 먹기 너무 힘들어. 말이 안 돼. 이게 800g. 사람이 많으니까 먹긴 먹겠지? 안 먹을라나? 먹긴 먹겠지. 그렇지. 어... 이렇게는 1.5kg인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충분하죠? 와. 형 가자.
응, 나 다 했어. 막걸리만 사고? 어. 막걸리 뭐 살 거예요? 뭐 장수가 제일 무난하지 않나요? 우도도 유명하지, 땅콩 막걸리, 제주도. 두 개 사면 되나? 혹시 모르는 애 있으니까 하나 더 살까? 하나 더? 혹시 모르잖아. Just to be safe. 뭐, 아니면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뭐. 그래요. 너네 먼저 가지고 계산대 가 있을래? 나 통후추만 사올게. 어. 자, 우리 김 샀지? 어. 신라면 넣었지? 파 넣었고. 파 넣었어? 정환이 형 소고기랑 김치 삶으면 사달라며. 이게 소고기인 거지? 어. 뭐 소고기 굴게? 와 그거 사게? 우리 오늘 뭐 가평 가는 거야? 가서 헷갈리니까 나눠서 담을까? 담을 때? 어 그래. 어. It's so much food. 이거 이 정도면 가평인데. 저희 엄마 아빠도 I've noticed Gapyeong is like a hot spot for a lot of idols to like do variety shows there. 그거 저 한 개밖에 없어. 배고프면 돼, 배고프면. 아 그렇긴 하지. 자 들어오시죠. 다녀왔습니다. 어 왔어 왔어. 아 배고팠어 빨리. 어 우리가 온다고 뭔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사다 달라는 거 있었잖아. 어벤져스 보는 거야? 아니 호크아이. 아 영화를 보면 맛있게 먹는 거야? 아니, 영화 사왔어. 김치 여기 있는데. 아 몰랐어. 몰랐어? 냄비가 뭐 있어요? 뭐가 있긴 하네. 한 시간. 바다급배 현대사회. 뭐 만들어 넌? 보쌈. 한 시간 만에 보쌈 돼? 그냥 필로 가자 필로. 여러분 요리할 때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네. 아 오케이. 이거 셉시사에서 썼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신기하다. 이제 시작한 거야? 응. 오 좋은데? 1화였어 1화. 그래 그냥 필로 가는 거야. I need to catch up on all those. 너 레시피 안 봤어? 어 그러니까 재료만 봤는데 양을 뭐 조절 못하겠어. 그냥 이렇게 턱. 물은 뭐 때문에 끓이는 거야? 라면. 아 컵라면은 거기다 끓이게. 너 할 때 비켜줄게 바로. 아니야 나는 좀 시간 많아가지고 좀. 아 근데 한 시간이면 좀 먹고 다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와 맛있는 냄새. 이거 형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야? 응. 그냥 나 먹으려고. 아 물 넘치겠다 멍청이. 와. 조심. 뭐 만들어 근데? 나 보쌈하게. 보쌈이랑 밥이랑 먹게? 응 김치랑. 형 다들 약간 정상적으로 하는데 우리 괜찮을까? 네. 아 맛있다. 나 너무 많이 하나? 아니야 민규야 그런 정상적인 애들도 있어야지. 대충 We need normal people like you. 그냥 고기도 그냥 손으로 그냥 바로 넣어버리는 거야 이게 탁 잡고. 됐어. 끝. 오케이. 형 이거 고기 남은 거 아까우니까 구워버려. 구워버려. 그거는 형 그냥 먹으려고 하는 거야? 어. 형 그거 하나 더 없지 라면? 어 나 내 것만 말했네. 하나 더 사올 거야.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한 몇 개 더 사올 거야. 많이 사올 줄 알았어. 11 people to feed. 밥 맛있게 먹는 방법. That's true. 딱 넣어가지고. 아, 딱 맛있게도 먹는다. 아직 안 먹었는데. 또 여기에 먹는 그 감성 뭔지 알지? 알지 알지. 또 여기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추울 때. 알지 알지. 편의점에서 딱. 그렇지. 추울 때 이제 도겸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도겸아 여기 아니야 막걸리 내가 딱 이렇게. 추워 추워 추워. 네네네. 맛있다. 야 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어딨냐? 그냥 먹으면 맛있는 거지. 그냥 지금 배가 고픈 거야 혹시? 응. 휴가도 그냥 배가 고픈 거야. 왜 계속 술 See, that's me. Like if I'm cooking, 연극을 할 수가 없어. I'll just like eat part of it along the way. 아, 초등학생 학예회 같은 걸 좀 준비했는데 연극 같은 좀 꽁트 좀 상황을 좀 하는 건데 만들어서 소고기 다 넣어서 밥에 올리면 먹어도 맛있겠어. 연극 안 해도 되고. 정환이 형, 명란젓에다 올리브유 넣으면 좀 그런가? 올리브유... 아니야, 올리브유 좀 애매하지. 참기름 넣어야 되지? 참기름 넣어야지. 야, 진호야. 있어? 와, 감사합니다. 살았다, 살았다. 너 파 썰어줄까, 내가? 파 있어야 돼? 민규, come in and clutch. 아, 그래. 그럼 너무 좋지. 형, 먹고 얼른 연습하러 가자. 이게 연습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자신감이 떨어져. 가자 연습 바로 저쪽으로 1층으로 아니야 여기서 해야 돼. 아 저기서 못할 것 같아. 일단 빌런부터 연습해보자. They're doing multiple. 여기 없는 거 여기 어벤져스? 아니 우리
여긴 뭐야? 어? 오픈 키친인가? 어 근데 이런 집에 살고 싶긴 하다. 물론 엄청 많이 이런 집이야. 강남 한복판에 있고 이런 집인데 보일러랑 히터가 밤 그 안 돼. 겨울에도. 어, 난 안 살아. 그러니까 네가 온풍기 같은 건 살 수 있어. 난 살아. 넌 살아. 어. 따뜻한 물은. 아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 거야? 따뜻한 물 데워서 써야 돼. 가스레인지가 있어. 야 절대 안 살지. 어떻게 살아? 어, 어떻게든 극한을 만들어 버려야 되는 인정 안 해줘. Yeah, that was fun. I really enjoyed this. Someone told me the first episode is more chill, but I still had like really a whole lot of fun with it. Just getting to see them kind of go to the market, do whatever they need to do. They're just like, they're literally me. Like you put food in front of me and I'm just gonna eat it. Like even if the meal is not done and we're still preparing stuff, but something is ready, I'm going to eat part of it. Because it's there and I'm starving. So I love this. This was a lot of fun. I'm excited for the next episode. I've heard the next episode is quite hilarious. So the images from the skit that DK and Jonghyun do looks interesting to say the least. So I'm really excited about that one. But glad I'm getting started into the like 2022 season. I know June and Minghao aren't in this little segment, but I think they're in the next one, if I want to say correctly. So I'm excited to see them all back as 13. But the little like snippets at, like Hoshi's like message to his mom, him being sentimental on the highway. Yes, top tier humor, top tier quality, love it. So I'm excited to get into the next episode, but be on the lookout for my next 17 reaction. Again, let me know like MVs and dance practices and other Going 17 episodes you want me to do, and I will get to them as soon as possible. But thank you guys for continuing to love and support the channel. Love you guys, and I will see y'all next time. Bye, carrots!